마이크는 켜져 있습니다. 네, 다른 분들이 아직 아무 말씀 없으시기 때문에 네. 아하님만 안 들리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 한 번만 저희가 해드릴게요. 아, 지금 들리네요 하셨어요. 아, 네, 다행입니다. 어쨌든 타투카를 딱 방수로 하려고 하는데 네. 벌써 가장 작은 사이즈 25리터짜리가 가장 작거든요. 네, 근데 맞아요. 그 사이즈는 벌써 다 매진이 돼가지고 구입을 못하시고요. 아쉽습니다. 오늘은 사실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25리터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으나 아니 DP용도 다 빠졌어요. DP용도 다 빠져서 오늘 45리터부터 네. 한번 네.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지금 옆에 있는 게 블랙이 45리터죠? 네, 블랙 네.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게 45리터예요. 네. 45리터 같은 경우에는 네. 저는 약간 그 헬스 다니시는 남성분들이나 스포츠 그쵸. 좋아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스포츠 하시거나 하실 때 짐 챙겨서 가시면 딱 좋을 만한 사이즈예요. 맞아요. 네.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네.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챙기실 때 넣으시면은 공간이 딱 차니까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이즈가 더 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데일리로 그냥 저는 이제 복싱 하시는 분들은 글러브 같은 거 넣으셔야 되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럼 글러브 자리만 차지를 해도 굉장히 좀 많이 차질래요.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뭐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레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. 이쪽에다가 넣고 다니시기엔 너무 좋은 사이즈예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제가 캐나다에서 그 네. PT를 받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잠깐 한 3, 4달 정도 좀 열심히 운동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. 네. 원래는 진짜 1도 안 다녔는데 운동 1도 안 하는 몸인데 네. 잠깐 한 3, 4달 정도 열심히 다녀서 그때 아. 가지고 다니던 가방의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. 그렇구나. 저는 뭐 운동복도 집어넣고 갈아입을 옷, 뭐 속옷 네. 거기다 운동화까지 따로 챙겨서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는 꼭 필요하겠더라고요. 여성분들도. 맞아요. 네. 뭐 복싱 네. 복싱을 정빈 씨한테 추천하면 좋겠네요. 하려고는 했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너무 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좀 와일드하게 될 것 같다고 주위에서 극구 말리더라고요. 워낙에 네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복싱에 대한 건 굉장히 이게 좋아요. 이게 딱 자세가 되게 좋대요. 저는 가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이렇게? 잘해요. 근데 이렇게? 네 이렇게라도 가드 올리고 있다가 촥 이렇게 뻗어야 돼요. 여기 어깨까지 같이 나가야 돼요. 그래서 되게 갔다가 저한테 친구들이 그거 네. 말렸습니다. 안 될 것 같다고. 근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볼링공을 같이 가지고 다니세요. 볼링 하시는 분들. 맞아.